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이 부족한 자를 또 다니어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모아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쌓아두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그 2022년도 아둘람 기도의 제일 마지막에 치유 설교자로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을 만나야 하나 기도를 했을 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기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주제였습니다. 2022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다사다난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기도했던 많은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그 때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를 더 깊이 하면 할수록 제 마음에 너무나 마음이 눌리고 또 힘들고 아픈 분들의 마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 상심한 자의 그 상한 심령을 우리 모두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성정으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었던 다윗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 고백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올 한 해 정말로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언제 제 기도가 응답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우리 아이의 고통을, 아픔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 언제 괜찮아질까요?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확신도 없는 우리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 언제쯤 그 구원의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제 사업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언제쯤 괜찮아질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취업을 몇 년째 준비하고 있는데 아버지, 제가 언제쯤 저를 받아줄 직장을 만나게 될까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아픈데 이 고통의 끝자락은 언제쯤이 될까요? 여러분들의 이 고백이 오늘 제목으로 모아져서 여호와의 언제 제가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그 물음표에 대한 답, 기막힌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여러분들과 이 한 시간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고통, 나의 고난, 아무리 내 이웃이 나를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느끼는 내 고통의 무게를 절대 타인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지금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고통을 위해서, 내 문제, 내 아픔, 병의 치료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내 가족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감하고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내가 느끼는 그 고통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을 알 수 있는, 그 고통을 온전히 느끼고 있는 나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고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치유, 이 힐링이라는 사전적 정의는 치료받고 병이 나음을 말합니다. 이 병이 낫는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또 심리적이고 관계적인 이 모든 병에 대한 치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고통을 우리는 치유받았다, 그것이 온전하고 안전된 상태가 됐을 때 치유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한 치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말고 그냥 하나님이 오셔서 나 너무 아픈데 이 순간 그냥 바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이 괴롭고 지금 힘든 분들에게는 그것이 제일 먼저 이 마음의 갈급함 속에서 나 좀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 고백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치유를 위해서 잠시 그 이전에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치료를 바라보는, 병이 낫는 것을 바라보는 그 시점을, 그 시각을 새롭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2장 말씀, 사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AD 62년도에 본인이 직접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 당시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세웠을 때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분열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이단 사설이 자꾸 교회에 틈이 타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그의 마음은 너무 절실했어요. 내가
직접 목양했던, 목회했던 이 에베소 교인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세상과 구별된 백성으로서 제대로 이단 시비에 넘어가지 않고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권고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썼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제가 에베소서 말씀 저같이 다른 데 있다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타종교에 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을 때 그때 충격은 너무나 엄청납니다. 에베소서 좀 전에 읽었던 2장 1절 그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완전히 외인이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는 완전 외인.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인이었던 그를 의롭다 칭하여서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셨다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잠깐 볼게요. 에베소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약속의 성령에서 약속의 성령으로는 외인이었던 도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을 수 없던 자들, 세상 밖에서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것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셨다, 예정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세전에 예정된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께 가까워진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전 이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예수의 피로, 십자가 구속의 피로, 어떻게 죄인에서 의인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를 수 있을 수 있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66권을 가만히 보면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이 고통이 어떻게 치유되는가 그 과정을 여러분들하고 나눌 건데요. 결국은 제가 전체 오늘 결론까지 내려가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영혼육을 살려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 말씀이 하나님, 로고스를 선포하고 있거든요. 저는 제가 오늘 여기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이곳에 참석하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도 너무나 아픔과 고통으로 지금 굉장히 힘들게, 숨쉬기도 힘들게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 역시 고통이라면 너무나 너무나 끔찍한 중화도 같은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라 어쩌면 하나님은 제가 숨어 있어도 저를 끄집어내서 여러분들 앞에 증인으로 세우신 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 너무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그러나 제 고통이 저 한 사람의 고통이 치유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것을 나누라고 이 자리에 저를 세워서 제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를 다루시고 어떻게 성령으로 인도하셨는가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과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육을 온전히 치유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제가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아플 때, 너무 아프면 사람이 죽음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아, 이렇다가는 죽을 것 같아. 아, 내가 과연 우리 아이들이 크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이대로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때 너무나 많은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전 이 말씀을 듣고 죽음과 같은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정말 살아있는 놀라운 말씀이구나. 사망? 나 죽을지 모른다. 나 이렇게 끔찍하게 아픈데 사망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사망이나 생명이나 와우, 하늘에 있는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미래에 있는 먼 장래, 어떤 능력이도, 높은 깊음, 그 어떤 피조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데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말씀을 틀어놓고 찬양을 틀어놓고 계속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 고통이 내가 기도한다고 그 즉시 낫나요? 한번 병이 들어오면 나을 때까지 그 끝을 알 수 있는 시간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이 갑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럼 또 다른 말씀을 붙들어요. 예를 들면 이사야 41장 10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끝난 거 아닌가? 그런데도 중간중간 마음의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하나님 저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이 고통을 아신다면 제 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잠깐 여기서 잠깐 오늘 설교자가 무슨 고통을 경험했길래 중과도 같은 고통의 이야기를 하나. 제가 고통을 경험한 것들, 제가 그 고통을 겪은 것들의 그 경험을 몇몇 기독교 방송과 또 예정이라는 책에서 제가 제 간증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전체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하면 오늘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오늘은 치유 집회니까 치유와 관련돼서 짧게 간증을 짧게 그리고 어떻게 제가 치유함을 받았는지를 나누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기도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전 지금도 너무나 신기합니다. 25년 전까지 저는 철저한 불신자, 주일이면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면 저는 절간, 불교대학을 가서 아이들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너무나
잘 살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두 번을 유산하면서 도대체 생명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걸까 너무나 궁금했어요. 뭔가 마음이 피폐해져서 제가 너무 힘들 때 불교 경전에 나타난 생명사상에 대해서 석사 논문을 썼습니다. 불교 경전을 가지고 논문을 썼고 그날 학위가 통과된 날 제가 집에 왔는데 바로 그날 5월달이었는데 바로 그때부터 저에게, 저희 가정에 엄청난 일이 진행이 됐어요. 제가 그때 절 앞에 제가 살던 집이 제가 다니던 절 사찰 앞에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문을 열면 이렇게 딱 미륵 부처가 서 있고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걸어오셨어요. 그러고 제가 몸이 아파서 이제 친정에 가면서 31살부터 33살까지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뭐 몸살이 나거나 뭐 통증이 있던 이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 고통. 지금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고통.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3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형상이 제 눈에서 제 머리에서 떠나지가 않으면서 제 머리에 가족들에게 머리에 가시면류관 이거 좀 빼주세요.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이 고통 내 손발에 못 좀 빼줘. 근육통, 채찍에 맞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누울 수도 없고 왼쪽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몸무게가 50kg에서 45kg, 40kg, 나중에 38kg 그 다음은 아예 재지도 않았어요. 여기에 어딘가에 지금 저희 남편이 앉아 계실 겁니다. 그 고통을 다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결국은 제가 그 고통의 끝자락에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서 내린 결론은 내가 그토록 3천배, 5천배 하면서 내가 믿던 염불, 불상 아무 의미가 없구나.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도 저에게 보내주시고 결국은 저는 죽게 피했습니다. 그때까지 성경 읽어본 적 없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저 좀 만나주세요.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몸무게 38kg에서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뭐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단위에서 할 수도 없어요. 저 역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생각나는 건 죽고 싶다. 그 엄청난 죽음과도 같은 뭐 자살 시도의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결국은 제가 저희 친정어머니와 함께 기도원으로 올라갑니다. 기도원이 올라가서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특별한 사람만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저같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 이방인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저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대적하고 불교 논문으로 애들 가르치고 불교 경전으로 논문 쓰고 하나님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자기들만 아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폄하했던 저 용서해 주세요.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주 나를 박대하리면 나 어디로 가리까 그 노래를 막 열 번 수만 부르면서 기도원에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금식 기도를 제 생에 처음 했는데 3일 금식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한 기도원에 올라갔더니 막 여성들이 초교파 여성 대성회 이런 금식 기도 시간이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몰려왔어요. 같이 예배 드리는데 저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3일 금식해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아! 하나님은 내 기도 절대 안 들으시는구나. 엄마한테 내려간다 그러면 엄마 실망하시니까 엄마가 낮잠 자는 그 틈을 타서 기도원에서 가방도 안 들고 지갑도 안 들고 도망을 나왔어요. 기도원을 한참을 내려와서 그냥 차들이 씽씽 지나가는데 아 이제 어떡하나 병원에서도 가망이 없다 그러고 기도해도 하나님 날 안 만나주는데 난 출구가 없구나. 지나가는 차들 막 쌩쌩 지나가는데 어떤 삐쩍 마른 여자가 막 손을 들고 세워달라고 하니까 안 세워주고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한참 내려갔어요. 어쨌든 전철역까지만 가면 남편한테 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결국은 어떤 한 대 검은 승용차가 한 차에 딱 쓴 거예요. 자매님 어디 가십니까? 아저씨 저 전철역 아무 데서나 좀 세워주시겠어요? 그때 방향이 제가 가는 일산 쪽이에요. 탔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십니까? 그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살던 그 햇빛마을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저거 거기 가는데요. 햇빛마을로 가는데. 어느 아파트십니까? 제가 사는 아파트. 몇 동이세요? 바로 옆동.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차를 타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아저씨, 아저씨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운전을 하시면서 이렇게 룸미러를 이렇게 보시다가 저를 뒤로 띡 돌아보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제 직업이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이라고요? 목사님요? 네, 목사입니다. 근데 지금 자매님 어디 갔다 오세요? 네, 저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서 도망 나오는 길입니다. 자매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디에다가 자매님 내려주시면 좋을까요? 아 그러면 저 내려주실 것 같던 남편 직장 앞에다 좀 세워주시겠어요? 간 그 길에 목사님께서 남편 직장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파킹해놓고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매님,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오늘 자매님하고의 만남은 그냥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적인 만남인 것 같습니다. 자매님이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자매님의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자매님 제 얘기를 잘 드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구원받아서 영생에 갈 수 있어요. 자매님 제 얘기 똑바로 들으세요.
그러면서 세 시간을 차 안에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저를 놓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매님, 자매님이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자매님에게 건강한 아기도 주실 거예요. 목사님, 다른 기도는 다 응답을 받는다 해도 그 생명만큼은 전 이제 자신이 없어요. 두 번이나 유산을 하면서 제가 큰 트라우마가 생겼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만 부르짖고 하나님만 붙드시고 예수만 의지하세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진심으로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제가 남편한테 갔더니 남편이 왜 왔냐고. 그리고 다시 저를 기도원으로 데려다 놓으셨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그때까지 주무시고 계셨어요. 저녁에 예배 시간이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 많이 우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어머니가 이 방송을 보고 계세요. 인터넷으로. 아버지도. 저에게 맨날 연불 외우라고 그러고 맨날 불공 드리라고 했던 그 어머니가 이제는 거듭나서 저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날 막 우시고 나서 저한테 했던 말. 오경아, 엄마는 태어나서 이런 거 처음 봐.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신다. 하나님이 엄마 눈에 처음으로 이상한 걸 보여주셨는데 너가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반짝반짝한 마이크를 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 내 딸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엄마가 소리지면서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희 어머니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우시고 기뻐하시면서 기도원에 내려가셨어요. 자, 기도원에 누가 있습니까? 저 하나 남았습니다. 3년 동안 아파서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또 왔다 갔다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늘 남편과 동생과 호스피스 또 교회 그 목사님 뭐 전도사 매일 월화수목금토 그렇게 3년을 함께 있었는데 이제 기도원에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아무도 없이 몸무게 38kg에 빼빼 마른 저 겁도 났습니다. 그러나 길이 없어요. 출구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어차피 죽을 거 금식하고 죽자. 제가 그때 금식의 위력을 제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목사님들이 사복음서를 계속 들으라고 그랬어요. 테이프를 듣고. 근데 그렇게 아플 때 지금은 그 금식이라는 단어가 없었지만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지금은 기도 외에는 이렇게 나오죠. 근데 금식의 위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58장에 보면 5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금식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그렇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기가 막힌 말씀이 이사야 58장 6절 금식에 대해서 선포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와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우리가 그냥 굶주리고 금식했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금식의 위력을 맛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에서 우리를 메고 있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모든 멍에의 줄을 끌어내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냐. 야, 풀어주고 꺾어주고 자유케 한다? 너무나 놀랍구나. 죽을 것 같은 죄인이 3일에서 다시 7일 기도를 합니다. 6일째까지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예배 참석해서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을 깰 같은 글씨로 다 필기를 합니다. 그러고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아버지 만나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배 시간, 통성기도 시간. 여러분,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 이 자리에 여러분 옆에 지금 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식기도를 한 6일째 날 그날 밤 통성기도 시간에 제 모든 그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 낱낱이 고백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그 통성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제 입술로 처음 했던 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이 제 입술에 선포가 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놀라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모든 질병을 고쳐서 너에게 결혼 7주년 결혼기념일날 너에게 건강하고 지혜로운 아이를 주겠노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세상에 처음 경험해보는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랑? 이퀄 사랑 이퀄 하나님? 저는 그날 밤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3년 동안 눌려있던 이 얼굴을 마치 이 얼굴이 벗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그날 밤 철학에도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개인 꿀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제가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제 병이 진짜 온전하게 치유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개인 기도에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저에게 직접 물으시는 거예요. 한 대 망치로 쾅 맞은 것 같았어요. 뭐야? 내가 그토록 30년 동안 3천배, 5천배 하면서 수많은 연보를 했는데도 단 한 번 신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데 말씀을 하시네. 사랑하는 딸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무 놀랐어요. 네. 서민은 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세 번을 물으셨습니다. 네 라고 대답을 하자. 제 인생에 주님과 처음으로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이 세상에 죽은 영웅들, 성인들은 다 죽었어요. 그 성인들 가운데 살아난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성경의 약속대로 내가 가고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준다고 했는데 진짜 보혜사 성령이 그날 밤에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고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면서 치유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때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3년 동안 아팠던 이 고통, 이건 무엇이었습니까? 고통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사랑하는 딸아, 너가 경험했던 그 고통이 바로 내가 경험했던 십자가의 고통이었노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어요. 나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신 게 뭐였냐면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분이시고 아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위에 계신 그분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아니 내가 겪었던 3년 동안의 그 고통을 나와 함께 내 모든 아픔의 질고를 지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가 아픈지 다 알고 계셨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디가 아프세요? 여러분 자녀가 어디 아프신가요?
나만 아는 고통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가 그날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냥 한 몸으로 함께 내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내 안에서 채울하시는 그분,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십자가를 짊어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걸 그날 깨달았어요. 여러분, 내 고통 주님이 함께 지금 다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갈급하고 내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고 관계 때문에 어려운지 주님 다 알고 계세요. 자, 이때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무엇이었습니까? 치유를 위해서 두 가지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만약 예를 들면 이 두통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대적기도,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 하였잖아요. 근데 그 앞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가 먼저 있습니다. 선행 조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돼요? 굉장히 친밀감이 있어야 돼요. 이 친밀감, 이걸 뭐 이제 일반적인 용어로, 심리학 용어로는 뭐 라포, 레포, R-A-P-P-O-R-T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포라고. 근데 그 요셉 유미디 박사가 이 라포의 뜻을 Really all people prefer others reflecting themselves. 정말로 모든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반영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이 말이 뭔 말이냐? 결국에 사람들은 친밀감을 형성할 때 내 모습 그대로, 나를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라포의 1인자인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 내가 어떤 문제가 있든, 내가 어떤 장애가 있든, 내가 어떤 연약함이 있든, 내가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든, 그냥 그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내어오면 그 죄를 도말하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그 죄를 다 씻겨버리겠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십자가 앞에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자, 제가 그때 하나님 옆에 가져갔어요. 내 문제,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 알려주신 것, 너희는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가 되면 복종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합니다. 그럼 그 마귀는 우리를 피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보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No, 난 아무 힘도 없어요. 숟가락 들 힘도 없어요. 무엇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예수의 영이 그 마귀를 직접 꾸짖고 그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러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자, 치유가 된 방법을 여러분들 같이 나눌게요. 궁금하시죠? 도대체 뭐였을까? 저는 지금도 그걸 자주 사용합니다. 첫 번째, 금식기도. 자, 따라해볼까요? 금식기도. 자, 근데 더 중요한 거, 금식기도를 넘어서, 자, 이 두 가지예요. 대적기도, 감사기도.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뭐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항상 아픔이 있을 때, 예를 들어 두통이면 내게 두통을 느끼게 하는 사단아,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마귀는 쫓겨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좋은 방법, 이 대적기도를 하면서 찬송에, 예를 들어서 268장 제가 아주 많이 매일마다 부르는 찬송이에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의 피로 그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찬송의 위력,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자, 이렇게 대적기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를 들어서 우울감이 느껴진다, 우울의 영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대적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감사기도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10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한테 오시면 친밀감 속에서 주님은 항상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대적을 하고 나서 마귀를 쫓아내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지금 너무 아파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 두통을 고쳐주시면 감사합니다.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내 은혜가 내게 좋다도다. 세 번 육지적 가시를 놓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좋다. 그럴 때 사울이 어떻게 대응했나요? 계속 그걸 놓고 기도했나요? No. 이미 고쳐주심을 믿고 복음 전도에 애를 쓰신 분이시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감사에 대해서 나누면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길이 쓴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미리 감사한 것 하나님이 그걸 기억 못할까요? 계속해서 영혼 육은 연결되어 있어서 결국 우리가 감사가 넘치면 이 통증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점점 사라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주님을 만났을 때 대적 기도를 주님의 선포가 일어났어요. 치유해 줬다고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럴 때마다 대적 기도를 하고 감사 기도를 했을 때 24시간 고통이 10시간 고통,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러고 나서 결국 사라져버렸어요. 20년 동안 너무나 건강하게 제가 지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33살에 하나님은 저에게 태문을 여시고 지혜롭고 건강한 아이를 주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대로 아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대학생이 됐고 그 밑에 동생도 오늘 아빠와 함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저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고 20년을 살아왔는데 제가 2018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또 몸이 조금 아팠습니다. 그때는 이제 너무 가로하고 번아웃에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겹쳐서 제가 몸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제자가 이제 저에게 결혼 주례를 부탁했습니다. 도저히 그 먼 장소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전에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자 결혼식에 가지 못했던 사례들이 있어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교수님이 주례를 서지 않으면 저희는 주례 없이 결혼식을 할 거예요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얘네들이 진짜 주례 없이 결혼하면 어떡하나 이런 인간적인 생각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갈 수 있다는 마음을 주셔서 결국은 제가 약속을 했어요. 가겠다고. 근데 그 약속을 하고 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엄청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그 응답하셨고 결혼 주례를 부산에까지 가서 그걸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님과의 약속도 아니고 사람과의 약속도 이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행하신 일들.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잠깐 보시겠어요? 제가 출애굽기 15장 26절 잠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자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 가운데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너무 어려워요. 약속을 지키는 그 하나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뻔히 알고 계셔서 우리를 치료하겠다고 하셨지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규례를 지킬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기에 의를 행할 수 있나요? No. 이미 우리는 못할 걸 아시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 다 이루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치료하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을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플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찾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의 저자 다윗, 하박국, 욥이 뭐라고 하나님께 언제까지 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냐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잠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본문 자 시편 62편 같이 좀 띄워주시겠어요? 시편 6편 2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자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리이까 주의 질투가 부릴 듯 하시리이까 욥기에서도 한번 볼게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집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하박국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 응답하시겠다 이들도 하나님의 때를 몰랐기 때문에 자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까지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한 때 자, 사라에게 그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at the very time God had promised him. 그가 약속한 하나님이 약속한 그때 바로 그 시기에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그 시기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기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한 특별한 시기에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로노스 개념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간, 일반적으로 흐르는 시간 이 크로노스 개념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여호와를 불러야 합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가지나 나올까요?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제가 찾아보니 한 서른 가지가 나와요.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우리가 부른 하나님, 여러분 뭐 여호와 니시 라파 삼마 샬롬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제일 먼저 I am who I am, 여호와 이레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또 여러분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또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자 그리고 여호와 엘기물라 보복하는 하나님, 나함 위로의 하나님, 첸 은혜 주신 하나님. 자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를 위해서 미리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가져오신 그 원수를 향해서 보복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내 말을 듣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라. 자, 우리의 최고의 경청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마가복음 16장 10절 18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곧 내 이름으로 뭐라고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우리 어떤 걸 경험하고 사시나요? 교회가 너무나 많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교회가 왜 영적 능력을 자꾸 잃어나가고 있는 걸까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감, 라포를 형성하라. 대적기도, 감사기도 꼭 명심해서 미리 감사하는 것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20년 만에 동화책 한 권을 냈습니다. 계시록을 읽는데 19장에서 22절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계시록 자체가. 또 목사님 설교를 계시록을 많이 들을 기회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막 너무 뜨거워서 매일 성경을 읽는데 계시록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 수준에서 좀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때 깨닫게 해주신 게 성경은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이야기로 시작해서 계시록의 마지막 아담과 신부의 결혼잔치, 혼인잔치로 끝을 맺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말하죠. 계시록의 끝이 마지막 때,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는데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는 얼마나 단장하고 살아가는지 제가 그것을 주님 모세아동 수준으로 얘기해달 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주신 게 흑설공주 이야기였어요. 흑설공주는 거듭나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을 말합니다. 어둠에 있었던 고아소녀였던 이 흑설공주가 주인공 왕자님을 만납니다. 이 왕자님은 예수님을 예표해요. 근데 이 왕자가 어느 날 흑설공주 마을에 옵니다. 이 흑설공주를 날마다 찾으면서 한마디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흑설공주에게 왕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대, 내가 그대를 찾으려고 온 세상을 다니고 있었다오. 근데 그대가 마녀의 존재로 여기 있었구려. 만약 그대가 나를 정녕 사랑한다면 그대의 본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오. 이 흑설공주 사랑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내가 왕자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내 본모습,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된다고 믿을 수 없어. 근데 날마다 찾아오는 그 왕자님을
이 흑설공주 사라는 그만 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왕자님이 또 사라 앞에 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일까요? 왕자님이 너무 기뻐서 기쁨에 눈물을 흘립니다. 오, 그대. 그대가 정녕 나를 사랑하는군요. 그대의 모습이 변했다.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거울 앞에 선 흑설공주, 백설공주로 변한 흑설공주. 이제 때가 되어서 아바마마에게 갑시다. 나의 나라 백성들이 왕자가 신부를 찾아오기를 지금 고대하고 있다. 이제 그러면서 결국엔 왕, 왕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올라가서 마녀하고 이제 결투도 하고 망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자 여러분 마지막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들 잠깐 나누면서 이제 마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복음서, 공간복음을 비롯한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정체성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제가 오늘 마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저도 그 짧은 간증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결국은 제가 치유함을 받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묻습니다. 그분이 너가 낳고자 하느냐? 그럼 내가 그 앞에 너한테 물을게. 넌 나를 누구라고 하니? 너 날 사랑한? 너 원하는 게 뭐니? What do you really want? 너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뭐야? 제가 그 다음에 정체성에 대한 또 PPT 준비했는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폄하당하고 아무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 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함을 가지고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 저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주세요. 성령 충만해서 저에게도 육이 아닌 영의 길. 육의 길은 뭐예요? 사망이고 영의 길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는데 생명과 평안으로 갈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세요. 왜?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아라. 아까 얘기한 대로 부르짖어라.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하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여기 선한목자교회 이제 마무리하면서 교회가 폄하되는 이때 5분도 아니고 10분도 기도하기 어려운 우리에게 유기성 전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나 좋은 걸 우리에게 매번 강조해 주셨어요. 24시간 주만 바라보라. 주와 동행하라. 나는 길요 진료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했고 24시간 주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그 길을 24시간 바라보라는 거예요. 처음엔 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정답인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유 목사님이 아름다운 리더십을 승계했어요. 젊은 목사님 여호수아 같은 리더십으로 김다희 목사님을 세워주셨어요. 이 교회? 교회는 뭐죠? 그냥 교회는 우리가 없으면 그냥 건물의 건축이에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거든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자, 이곳에 김다희 목사님을 통해서 앞으로 선포되는 그 영의 말씀이 성도들이 그대로 흘러나가서 우리는 한국교회, 선도하는 교회, 영적 리더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절대로 어떻게 해요? 게을러선 안 되고 하나님의 민감성,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내 분야의 탁월성으로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메타버스 여러분 NFT 얼마나 많은 지금 전쟁 기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많이 생명을 죽이는 나라가 지금 어느 나라입니까? 아이를 제일 많이 갖다 버리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노인자 살률, 외로움,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자, 우리가 치유되는 것, 멘탈, 피지컬, 소셜, 스피리추얼, 이 모든 것, 영성,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 각자에게 주신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저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 늦게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분, 한국교회 희망 없다고요? No! 저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따라 달려있다. 성령이 함께하여 마지막 때 선교국가로서 한국을 쓸 것이다. 한국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과 감정 주체하는 일본에도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전 세계 각국으로 나가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들어 쓰실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오늘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정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등불 예배하고 계신가요? 여기에 자신 있게 네,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깨어있는 영적 리더들, 그리고 우리 지금 이곳의 단에 내년 2013년도가 시작되는 이 목회 사역에 김다인 목사님 실족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중보로 또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죠. 사랑부 아이들,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제가 기도합니다. 계속 제가 중보하고 있는데, 어머니, 내가 키우면 내 분량밖에 못 키웁니다. 그 아이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저기 멀리서 지금 이곳에 은혜를 삼아오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 걱정하지 마세요. 취업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를 내려놓을 때 주님이 일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 치유 집회 마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주님이 이 단 위에서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하게 하시고 오늘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주님, 우리가 기뻐하는 주님의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자로, 탁월성을 보이는 그리스도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저 만나고 싶어요,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맞이할 사람으로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기도로 오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